원점에 놓여 있다.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 나온 눈의 수가 6의 약수이면, 자, 주사위 던졌는데 6의 약수가 나왔어. 6의 약수이면은 점피를 양의 방향으로 이만큼 움직인다. 6의 약수가 아니면, 6의 약수가 아니면 음의 방향으로 1만큼 움직이는 시행을 반복한다. 점피의 좌표가 9 이상 또는 마이너스 4가 되거나, 자, 또 뭐 시행이 멈추는 조건을 얘기하고 있는데, 자, 시행이 멈출 때는 9 이상이 되거나, 좌표 자체가 나 마이너스 4 이하가 되거나, 아니면은 시행액수가 6회가 되면은 시행을 멈춘다고 할 때 점피의 최종 위치 좌표를 확률변수X라고 하자. 다음은 확률변수X의 평균 EX를 구하는 과정이다. 자, 위의 시행을 5회 이하로 하게 되는 경우는, 5회 이하라는 거는 6회까지 안 갔으니까 9 이상 아니면 마이너스 4 이하에서 멈춘다는 얘기가 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6의 약수의 눈이 처음부터 연속으로 5회 나오거나, 자, 얘가 연속으로 5회 나오게 되면은 계속 플러스 2만 계속 반복되는 거잖아요. 그럼 몇이 되는 거야? 최종 좌표가 10이 되네, 10. 그러니까 얘는 6의 약수 이거를 1이라 할게요. 여기 2라고. 1번 경우가 5번 반복되면은 내 좌표가 10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건 종료되는 건 거죠. 8까지는 딱 멈춰 있다가 한 번 더 하는 순간 5번 됐네, 10이 됐네, 빵 이렇게 끝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6의 약수가 아닌 눈이 처음부터 연속으로 4회 나오는 거. 이건 5회였고요. 자, 4회 나온다는 거는 태어나 마이너스 1이 4번이나 반복됐으니까 좌표가 뭐가 되는 건 거야? 좌표가 몇이 돼요? 마이너스 4가 되죠. 그러면 시행 종료해야 돼. 마이너스 4 이하가 됐으니까요. 그럼 2번이 이제 4번 나오게 되면은 좌표가 마이너스 4라서 시행이 종료가 돼요. 경우뿐이다. 그럼 이거 말고는 다 6번이 진행이 된다, 이런 얘기인 거죠. 자, 그럼 확률변수 X가 가질 수 있는 값의 최소값은 마이너스 4이고 최대값은 몇인 거야? 10이야. 왜냐면은 플러스 2가 나오게 하는 게 6의 약수가 나올 때란 말이에요. 6의 약수가 나오는 게 다섯 번이 최대라는 건 거예요. 6번까지 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면은 5번에서 9 이상이 돼버리기 때문에. 이해가? 여기서는 뭐 이것도 되게 빼고다오 되기 때문에 뭐 2일 때도 있고 3일 때도 있고 이렇게 있겠죠. 그럼 최대값은 10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럼 px-4는 확률이 어떻게 계산이 되냐. 이 확률은 이제 6의 약수가 나오냐 마냐에서 결정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6의 약수가 나오는 게 3이랑 6밖에 없으니까 주사에 굴리면은 몇 분의 몇이죠? 3분의 몇이야? 1이죠. 그러면 6의 약수가 안 나오는 건 3분의 몇이야? 2죠. 그럼 뭐야? X가 마이너스 4가 된다는 거는 이 2번의 확률이 6의 약수구나. 너 왜 3의 대수를 줘? 왜 미쳤나봐요? 이게 1, 2, 3, 6이 이게 2인데? 이게 1이고? 맞죠? 그럼 맞네. 그럼 3분의 1이 4번 연속으로 발생해야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잖아요. 이 확률 왜 이런지 알겠어? 다음에 px-3 같은 경우는, 자, 마이너스 3부터는 조금 까다로워요. 우리가 좀 생각을 많이 해야 돼. 마이너스 3이 나왔다고? 자, 일단 첫 번째, 마이너스 4랑 좌표 마이너스 4랑 확률변수 10 외에는 전부 다 몇 번 동안 던져야 되게? 무조건 몇 번 던져야 되게? 6번 던져야 돼. 6번 던지고 난 최종 좌표가 마이너스 3이 됐다는 얘기인 거야. 그럼 나는 6번 짬뽕 씹혀봐서 마이너스 3이 나오게 해줘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럼 마이너스 3이 나오려면은, 근데 여기 다 나와있어요. 이 3분의 1이라는 거는 6의 약수가 아닌 거죠. 이게 2번인 거죠, 2번. 얘는 6의 약수인 거죠. 1번인 거죠, 1번. 1번이 한번 발생하고, 1번 한번 발생하면 2로 한 칸, 두 칸 갔겠죠? 그럼 한 칸, 두 칸 간 다음에 2가 5번 발생한다는 거는 백을 5칸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3이 나오는 게 맞잖아. 이거 이해가? 그럼 어떤 경우냐면, 자, 이거를 6의 약수가 나온 걸 6이라고, 6의 약수가 아닌 걸 쌤이 X라고 표기해 볼게요. 이해가?
그럼 예를 들면은 6의 약수 뭐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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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런 게 온 건 거야. 여섯 번 진행한 게 6의 약수 나오고 안 나오고 안 나오고 안 나오고 안 나오고 안 나오고 이런 경우가 마이너스 3의 좌표를 가지게 될 때라고요. 이해가? 그러면은 사실상 나에는 원래 우리 생각으로는 뭐가 들어가야 되는 거냐면 여섯 번 중에 한 번만 발생한 거죠. 6의 약수라는 게. 그럼 61이란 말이에요. 독립시행 확률에서. 근데 이거는 좀 잘 봐야 되는 게 이게 마이너스 4 이하가 나올 때가 이 6의 약수 아닌 게 연속으로 4번 나올 때였어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게 6의 약수가 맨 처음에 안 걸리고 6의 약수 안 나오고 안 나오고 안 나오고 안 나오고 4번이나 반복되잖아? 왜냐면 얘는 지금 안 나오는 게 5번, 나오는 게 1번 이 얘기니까 앞에 4번이 반복되면 이미 시행 종료야. 6번 가지를 못해요. 그 사건은 제외할 수 있어야 돼. 이거 이해가요? 그럼 뭐야? 안 되는 경우만 살라보는 거야. 이렇게 연달아서 처음부터 나오면은 얘는 좌표가 마이너스 4가 돼서 이 뒤에 게 진행이 안 되죠. 그럼 요렇게 됐을 경우의 수가 뭐냐면 뒤에가 XO랑 OX 총 몇 가지 형식이 있는 건가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두 가지. 발생 안 되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는 거라고. 그럼 61이 아니라 마이너스 몇일부터 해야 되는 거야?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일일이 나를 하거나 여기 5, 여기 5, 여기 5, 여기 5 중에 하나니까 41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나는 4개입니다. 4개. 이거를 제외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 두 가지 경우에는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얘가 4번이나 반복되면은 좌표가 마이너스 4가 돼서 시행이 그냥 끝나버려요. 6번까지 가지도 않아요. 되게 오래 걸리네 생각보다. 와 난 뒤에 진도나가 10개였고요. 그 다음에 다가 5개거든요.